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이마트에서 물고기 용품을 구경하는 도중 베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일회용 컵에 들어가 간신히 살아가고 있더군요. 베타에게 부호흡기가 있다 해도 너무 가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물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더군요. 고민을 많이 하다 우리 베타를 대형 어항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품은 베타까지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성공하면 그때 다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어항 구경 시켜줄게. 베타의 원산지는 타이 캄보디아고 수온은 26도에서 29도 따뜻한 곳에서 살죠. 부호흡기가 있어 산소가 5% 정도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는 싸운 물고기 투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개체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플레어링을 합니다. 플레어링은 아가미, 지느러미를 펼쳐 위협하는 행동이죠. 베타의 강한 공격성 때문에 합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의 생태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사육 공간에 베타가 일정 공간을 활용한다면 합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온과 pH를 맞춰주고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수온과 pH를 잘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작은 공간에 갇혀 살았을 텐데 우리 베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습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호기심에 구피 친구들이 가까이 가네요. 베타는 자기만의 공간을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하네요. 가까이 오면 바로 플레어링을 합니다. 구피는 호기심에 다가가는데 베타가 거부하는 모습이네요. 구피가 다가오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베타가 수초를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것 같지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타는 몸을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필터에 있는 수초 공간을 살펴보네요. 보통 베타를 키울 때는 코코넛이나 대나무로 동굴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코코넛을 넣어주려고 해요. 바로 씻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베타 영역권을 만들어줄 거예요. 베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까칠하고 까다로운 친구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새우들이 올라와 있네요. 새우는 이런 구조물을 참 좋아하죠. 풍선 몰리가 코코넛집에 관심이 많네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베타는 수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수초도 있고 공간도 넓으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공중에 있는 수초는 물고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그냥 두었습니다. 몸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베타가 이제 코코넛집에 들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근처도 안 가보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죠. 베타가 코코넛집으로 내려갑니다.
집을 발견했습니다. 오. 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야. 와, 대박. 진짜 신기하네요. 빼꼼. 집에서 5분 만에 빼꼼 해주네요. 잠시 외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잠자기 전에 보니 베타랑 물고기가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내심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분리사육 준비도 했는데 우리 베타를 대형 어항에 같이 키워도 될 것 같네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살다 여기 오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